도시는 오늘도 욕망이 넘실거리며 아른거리는군. 늘 이 모습 그대로 인간들은 이야기를 엮어야 하지. 오늘 도서관이라는 별 하나가 하늘에 떴어. 이 별은 어떤 꿈으로 도시를 비출까? 이 별이 부디 도시의 달콤한 꿈을 깨우지 않기를.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모든 일을 끝내고 이곳에서 나갔을 때 하고 싶은 걸 적는 중이야. 굉장히 빽빽한데? 미트 스튜 먹는 것도 제대로 적었어. 정말 기억해줬구나? 난 뭐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적을 필요 없지 않아? 아, 물론 기분 상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야. 사실 잊지 않으려고 적는 거 맞아. 뭐? 그럼 정말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나 봐. 내 기억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점차 옅어지는 게 느껴져. 이런 적은 처음이야. 지워야 할 기억들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축하해. 간절히 원하던 거잖아.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다음이라는 걸 꿈꾸기 위해 이 종이에 적는 거야. 네가 말한 울타리, 그런 거지. 꿈이라. 롤랑, 너는 어때? 이곳에서 나가면 어떤 것부터 하고 싶어? 글쎄, 일단 해결사 일은 접을까 생각 중이야. 여러모로 지쳤거든. 그래? 네가 어떤 해결사였는지는 몰라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적성에 맞아 보이는데. 잘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능숙하게 일을 받아 넘기는 걸 보면 네 말대로 꽤 잘 나갔을 것 같아. 그런 점이야말로 해결사의 미덕처럼 보였거든. 하긴 내가 생각해도 해결사만큼 잘 맞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이 정도가 적당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보는 일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도 말이지. 이곳의 일이 끝난다면, 아, 정말 생각 안 나네. 정 없으면 내 일을 도와줄래? 이번에는 정식으로 고용할게. 일에 맞는 보수도 지급해줄 수 있어. 어떤 일인데? 뭐겠어. 이 종이에 적은 것들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피를 보는 일들은 아니야. 나도 피를 보는 건 이제 충분해. 네 말대로 다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게 자유더라고. 복수를 이룬 후에 자유를 얻고 별탈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 좋겠다 싶었어. 그래도 무사히 여행을 마치도록 호위해달라는 건. 무슨 소리야. 내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말동무나 해주면 돼. 지금까지 온 손님을 보니 너보다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는 없을 것 같아서. 친구인가? 내 일방적인 착각인가? 내가 아는 사람은 정말 적거든. 그 몇 없는 사람들조차 못 볼 꼴만 봐야 했지. 서로 정해진 배역을 무대 위에서 연기할 뿐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결국 나는 대본을 읊기 위한 도구이자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사사들, 아니 세피라와 직원들 말이구나.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만났다면 동료가 됐을 수는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응? 이곳의 일이 끝나는 말이야. 아, 그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 나쁘지는 않겠어. 다 내려놓고 세상을 돌아다녀 보는 것도. 철학의 층, 지정사선은 비나라. 여기는 헤스드랑 다른 냄새를 풍기는데? 홍차 내음이란다.
커피랑은 다르게 좋은 향이구만. 그렇단다. 파란머리 도련님은 아직 제대로 된 홍차 맛을 모를 테지. 이곳은 다른 층과 다르게 위압감이 느껴져. 철학이라는 주제랑 뭔가 맞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무겁고. 네가 보는 도서관은 어떠니? 내가 보는 도서관?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죽음의 공간인지,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의 첨탑인지, 혹은 새로운 삶을 위한 방주일지. 내가 본 도서관은 투기자 엔젤라든 사서든 각자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곳이야.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지. 피가 튀고. 네가 바라보는 도서관은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 도서관은 어떤 곳이니? 나한테는 뭐 감옥이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넌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어. 당연히 여기서 나갈 기회를 잡아야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뭐야 넌 대체? 다 아는 듯한 말이나 하고. 난 비난한다. 아니, 넌 지금까지 만난 사서들과 풍기는 냄새가 달라. 첫 번째 삶에서 어떤 존재였는지가 궁금한 것이구나. 그래, 넌 대체 누구야? 머리의 조율자였단다. 뭐라고? 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단다. 이 차와 함께 마음을 추슬러야 하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려무나. 책도 잊지 말고. 잠깐!